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해적단 대단주 여월 역을 맡은 신부승입니다. 네, 눈 오는 데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추워요. 정말 추위와 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액션이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몸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항상 액션 영화 겁이 났는데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작품이어서 과감히 도전을 했는데 날씨가 정말 너무 춥고 아까 보시다시피 저희 배가 꽤 높은 위치에 있어요. 그래서 서울 기온보다 또 몇 도나 더 내려간 이 양수리에서 찍고 있어서 추위와 싸우는 그게 가장 너무 힘들고 또 저번에는 영화 떨어지는 날 다 같이 물속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. 정말 그때는 다들 욕할 뻔했어요. 너무 추워서 제가 그 정도로 다들 너무 고생하면서 찍고 있는데 너무 좋은 영화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. 네. 그날 욕을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조용히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로 바다를 좋아해요. 그리고 수영하는 걸 좋아하고 산도 좋아하지만 산적보다는 해적에 더 잘 맞는 것 같고요. 또 뭐였죠? 해수욕 하냐고요? 네, 뭐 저희 수중 촬영도 좀 많아요. 그래서 좀 뭔가 이제까지 영화 속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되게 멋진 수중 촬영도 곧 하게 될 거고요. 네,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는 이제까지 한국 영화에서 시도해보지 않은 어떤 장르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퓨전 사극인데다가 해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디서 이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외형적인 부분을 참조를 해야 되나라는 부분에서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그런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참조할 수밖에 없었고요.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맞는 사극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자유스러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정확하게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뭐 조선시대에 딱 맞는 옷을 입는다기보다는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해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망토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들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하는 데는 아무래도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영화가 또 많이 참조가 됐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또 외형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지만은 않잖아요. 어떤 한국적인 미와 함께 그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다 정말 시도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영화가 해적이 앞으로 만들어지는 한국 영화에 이런 해적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리 영화가 참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시작점인 부분에서 굉장히 네,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. 네.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영화가 나올 겁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저희